자, 봅시다. 자, 우리 거기 그 우리 순열까지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일단 그 순열 거기 선생님 순열이 뭔지 정도만 조금 설명하고 끝났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자 일단 자 거기 150 4쪽 한번 질문해 보실래요? 근데 1쪽에 1041번 어떻게 하는지 151쪽에 1040 1번 1번이요? 아 6P형 자 6개 중에서 0개를 뽑아놔요 라는 거야 몇 개겠어? 0 1이야 자 봐봐 네, 헷갈리지 맙시다 자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우리가 1041번 말하는 거잖아요 그치? 네 자 얘를 보시면 6P 뭐예요? 0. 0이죠 그럼 봐봐 지우야 우리가 NPR의 정의 아니 모르니? 알지? 뭐야? N팩토리얼 나누기 N-R 팩토리얼인 거지 그러면 자 봐봐 6P0이라고 했어 그럼 지우야 이거 그대로 생각을 해봐 6팩토리얼 나누기 6 빼기 0이 팩토리얼이지 이해돼요? 그러면 6팩토리얼은 6팩토리얼이 뭐야? 1이야 이해셨죠? 봐봐 6개 중에서 0개를 뽑아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자 이게 뭔 뜻이라고? 지금 얘는 6개 중에서 0개를 뽑아 뭐하겠다?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어? 선생님 0개를 뽑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봐 0개를 뽑아 나열해도 그냥 이거 잡아 어쨌든 내가 아무 짓도 안 하긴 안 하는 거잖아 0개를 뽑는 거니까 그치? 그래도 그냥 네가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지라는 것 자체를 한계로 보겠다 이런 뜻인 거야 아무 행위야 아무 행위를 안 하는 것도 하나의 경우의 수로 보겠다 이런 뜻인 거라고 이해됨?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게 한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럼 그런 관점으로 본다고 치면 자 이런 것도 되거든 자, 우리가 n팩토리얼 알아야 몰라요? 알죠? 우리 지난번에 이게 뭐라고 했었어? n-1 n-2 쭉 해서 1부터 n까지 쫙 곱한 게 n팩토리얼이었던 거잖아? 그럼 너를 0팩토리얼 하잖아? 그럼 얘가 뭐냐면 1이야 0개를 나열하는 거잖아 아무 짓도 안 하는 거잖아 근데 아무 짓도 안 하는 걸 하나의 행위로 봐서 한 가지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돼요?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오케이? 응. 다음 또? 또 쉬운 애 없었어? 앞쪽에? 헷갈리는 거 뭐 질문하세요 없었어요? 자 다음 넘어갈까요? 자 154쪽 질문하세요 뭘 해줄까요? 1082번 오케이 자 1082번을 보시면 자 뭐라고 되냐면 자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수를 AP라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자 일단 서로 다른 주사위 두 개를 동시에 던졌다 한 거야. 그럼 얘들 봐봐. 이 말만 봤을 때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고 있어? 서로 다른 두 개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으니까. 6 곱하기 6에서 36가지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36가지 중에서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그 특정 조건이 뭐냐면 자 무슨 함수가 나왔어요? x 제곱에 a 더하기 bx
플러스 AB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 참수가 나왔잖아요. 이 참수가 X축과 만나지 않도록, 자 얘가 X축과 교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 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가 떠오를까? 판별식이 떠오르잖아요. 그죠? 판별식 0보다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 되겠지. 자 그럼 판별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써주겠죠? 그럼 얘를 정리해주면 A제곱 플러스 2AB인데 마이너스 4AB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2AB라고 쓸까요? 플러스 B제곱은 그대로 써주시고 빼기 4라고 써줄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써줬더니 어머, 하필이면 누가 요 세 개가 무슨 제곱식이 되는 거지?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A 빼기 B의 제곱 빼기 4란다. 근데 얘들 어쨌든 X축과의 교점이 없고 싶으니 얘가 0보다 뭐 해야 되겠어? 작아야 될 거야. 아셨죠? 그럼 어? 제곱 빼기 4가 2의 제곱 맞니? 그러므로 A 빼기 요거 A 빼기 B 플러스 2가 0보다 작아야 돼요. 그럼 A 빼기 B가 2보다 작으며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거를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세줄 꼽고 싶어 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너를 만족하는 순수상을 써야 되는 거니까 자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자 A를 1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자 여기 1을 쓴 거야. B를 뺐더니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고 싶은 거야. 맞아? 그럼 B가 1인 거 되고요 2인 거 되죠? 3인 거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1 빼기 3은 마이너스 2인 거죠.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돼. 여기 등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큰 거야. 그럼 3되면 안 되겠지. 당연히 4, 5, 6도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될 거야. 그럼 여기서 순서상이 몇 개 만들어져? 두 개 만들어지겠죠? 그럼 A를 뭐라고 생각한다고 치면 2라고 생각한다고 치면 B가 1도 되고 2도 되고 3까지가 되겠지. 그럼 A를 4라고 생각한다고 치면 자, B가 1되고요. 아, 1은 안 되죠? 4 빼기 1이면 3인 거니까 당연히 2도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아, A가 4번을 쪘느니 3. 그럼 B가 1 안 돼요. 2 되죠? 3 되죠? 4까지만 되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면 자, A가 보면 4면 B가 2, 1이 안 되고요. 3 되죠? 4 되죠? 5가 될 겁니다. 그럼 이쪽에 쓸까요? A가 5면 B가 4, 5, 6까지만 되는 거예요. 저 A가 6이면 B가 5랑 6 두 개 만들 겁니다. 맞아요? 이해하셨죠? 시원아 맞아? 이해돼? 그럼 자 이게 몇 개는 세면 되는 거야?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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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세면 되는 거야. 몇 가지가 되겠니? 열? 네 가지가 되겠죠. 이해돼요? 오케이? 그럼 다 몇 번이고요? 2번인 거예요. 아셨죠? 오, 답 2번 아니니? 내가 뭐 잘못했어? 답이 몇 번이에요? 어? 답이 3번이야? 뭐 잘못했지? 아 미안. 아 잠깐만. 2, 3, 3, 3, 3 2도 하는 거잖아. 그치? 아 죄송해요. 아 미안. 자 2에다가 3을 몇 개 더해? 네 개 더하죠? 하나 둘 셋 넷. 거기다 2를 더하는 거야. 아 죄송합니다. 그럼 12에다가 16. 아 죄송해요. 아셨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응. 다음 또 뭐 할까요? 1000. 90번이요? 오케이. 자, 1090번을 볼까요? 자, 1090번을 봤더니, 자, 저기서, 뭐, 약수 중 짝수의 개수, 그 다음 삽입의 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자, 이거 당연히 조금만 뭐 복습하면서 생각을 해볼게. 얘들아 봐봐. 자, 이 내용은 당연히 기억을, 아, 어차피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요. 자, 뭐냐면, 자, 얘들아 이런 거야. 얘들아, 우리, 약수의 개수 구하는 거 기억나냐? 아니? 나죠? 자 우리가 약수의 개수는 통상적으로 여기에 A의 알파제곱 곱하기 B의 베타제곱으로 어떻게 됐다고 치면 소인수 분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자 대문자 N의 약수 개수는 여기 지수에다가 뭐씩 더한 다음에 여기 쓰여있는 요 지수에다가 1씩 더한 다음에 곱하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1과 베타 플러스 1을 곱해서 계산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런데
자, 우리가 언제 원하는 상황이 뭐냐면, 자, 이런 거 얘들아 봐봐. 자, 일단 540의 약수를 생각할 거야.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건 뭐냐면 약수 중에서라고 했던 거잖아. 그치? 그러면 아, 일단 당연히 540을 뭐하고 시작을 한다? 얘를 소인수 분해하고 시작을 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40은 자, 27 곱하기 20이에요. 그죠? 그래서 540은 27 곱하기 20이 되니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아, 참, 이게 딱 암산했잖아요. 그죠? 지우야 오지지? 표정 보니까 나도 뭐 참 이런 표정인데 자, 어쨌든 간에 일단 소인수를 했더니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 그럼 얘들아 볼게. 우리 지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그럼 이런 거야. 잘 봐. 얘들아 봐봐. 이거 약수 좀 뭐를 구하고 싶다겠어 얘들아? 짝수를 구하고 싶다겠잖아. 그치 얘들아? 뭐? 짝수. 얘들아 짝수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는 거야? 2의 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3의 배수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고 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2의 배수란 건 자, 이런 뜻인 거잖아. 그치? 자, 뭐냐면 봐봐 얘들아. 2의 제곱 있고 3의 세제곱 있고 5가 있어. 2의 배수면 이렇게 2와 3과 5라는 소인수가 있는데 2를 반드시 적어도 하나는 포함해야 되는 거잖아. 이해됨? 납득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까? 얘들아 봐봐. 540의 전체 약수의 계수는 어떻게 되겠어? 자, 540의 전체 약수 계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한 다음에 곱하는 거니 3과 4와 2를 곱해서 24개다 라고 하실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24개 중 2의 배수가 있는 게 2의 배수가 맞는 게 있고 2의 배수가 아닌 게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들아 2의 배수가 아니면 누구만 가지고 약수를 만든다는 거야? 여기 3의 세제곱과 5만을 가지고 약수를 만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맞아? 그럼 3의 세제곱과 5만을 가지고 약수를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4와 2를 곱해서 몇 가지가 되겠어? 8가지가 되겠죠. 그러니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전체 개수가 몇 개였어? 24개였지. 그럼 거기에다가 뺄 거야. 뭘 뺄 거냐면 봐, 8개를 빼주는 거야. 그럼 봐봐, 이 8이 어떻게 나오는 거지? 뭐였지? 3의 세제곱과 5만을 가지고 약수를 만드는 거라고 2를 제외시켜 놓고. 이해됨? 납득이 돼요? 이해셨죠? 그러면 몇 개가 나온다는 거야? 여기 24에서 8을 뺐으니 16이 나올 거 아니야? 아, 16개가 2의 배수의 개수여야 된다 라는 뜻인 거야. 그럼 동일하게 생각을 한다고 치면 아, 4의 배수의 개수는 540의 전체 약수의 개수 24개에서 자, 또 뭐 해줄 거예요? 빼줄 거예요. 뭘 빼줄 거냐면 자, 너의 약수 중 4의 배수가 아닌 걸 빼줄 거야. 그럼 얘들아 4의 배수가 아니게 되려면 저기서 3의 세제곱을 제외하고 2의 제곱과 5를 가지고 약수를 만든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아, 여기에는 어떤 개수가 들어가는 거냐면 2의 제곱과 5만을 가지고 약수를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그럼 3과 2를 곱해서 몇 개가 나오니? 6개가 나오게 되겠죠. 이해돼요? 납득이 돼요? 자, 그러면 몇 가지가 된다는 거니? 24에서 6을 빼니 18이 되겠죠. 그래서 16과 18을 더해서 34가 2의 배수와 3의 배수 약수의 개수의 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납득이 돼요? 오케이? 자, 다음 또 넘어갈까요? 자, 또 뭐 해줄까요? 자, 156쪽 뭐 해줄까요? 어? 1096번이요? 오케이. 자, 1096번을 봅시다. 자, 자, 1096번을 보시면 자, 오른쪽 그림 같은 도로망에서 B지점과 D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여 자, A지점에서 출발하여 C지점을 가는 경우의 수가 90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추가해야 되는 도로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일단 아, 추가해야 되는 도로의 개수를 구하래. 자, A에서부터 열심히 출발할 겁니다.
도로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라. 자, 뭐라고 되냐면, 자, 어쨌든 일어나서라나 어디서 출발하니? 얘들아 어디서 출발해? 여기 A에서 출발을 하죠. 여기서 출발. 얘들아 출발 0으로 보게. 위에 영어 등기잖아. 출발 0으로 봐요. 있어요 그런 게. 디파처를 알아볼라. 너네 공항 안 가봤어? 너네 공항 가봤잖아. 맞지? 거기 공항에서 이제 그 디파처라고 써 있는 거 못 봤어? 못 봤어요? 뭐 그런가 봐요. 그다음에 얘들 어디로 도착하고 싶은 거야? 여기 도착하고 싶은 거야. 아셨죠? 얘들 가봐. 얘들아 어디하고 어디 도로를 연결할 거야? B하고 D점의 도로를 연결할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B지점과 D지점에 뭔가 도로를 연결해서 A에서 C로 도, 뭐 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들아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는 B하고 D지점에 도로가 연결이 돼 있니 안 돼 있니? 안 돼 있지. 그럼 어쨌든 그냥 이 상황에서 A지점에서 출발해서 C지점으로 가려고 하면 아 일단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고요.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갈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A에서 C로 가는데 중간 지점을 한 개만 경우에서 이렇게 갈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경우의 수는 당연히 여기 2, 3을 곱해서 6가지다. 그럼 얘는 3과 2를 곱해서 몇 가지다? 6가지다 해서 여기까지 해서 12가지가 나오게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문제는 얘들아 봐봐. B에서 D로 가려고 B에서 D에다가 몇 개의 도로를 추가할 거야. 그치? 맞아요? 여기서 몇 개의 아무튼 여기서 몇 개인지 모르겠어. 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간 도로가 뭔가 뭐 X개 추가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B에서 그 D지점 연결된다고 했으니까요. 아셨죠? 납득이 되니까 도로를 더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얘들 봐봐. B하고 D의 도로를 추가하는 순간에 자, 갈 수 있는 방법이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방법과 그 다음에 C로 가거나 A에서 D를 그 다음 B에서 C로 가는 방법이 추가될 겁니다. 맞아요? 이해하셨죠? 즉 요 12개에다가 얘와 얘를 추가해서 총 몇 개가 되고 싶은 거야? 90개가 되고 싶은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이렇게 된다고 치면 A에서 B로 2개, B에서 D로 X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D에서 C로 2개가 될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 A에서 T 3개, D에서 B X개, B에서 C 3개가 되겠지. 그럼 얘가 4X가 되는 거고요. 요게 9X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이거 돼서 뭐가 나오고 싶은 거야? 90이 나오고 싶은 거야. 그럼 12에다가 13X를 통해서 90이 되고 싶은 거에 따라서 13X는 90에서 12를 빼니 얼마 나오니? 78이 나오겠죠. 그럼 얘들아 X가 얼마야? 100인 거지. 맞아? 도로 몇 개를 추가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6개를 추가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주에 이해 되니? 자 다음 또 뭐 알려줄까요? 또 몇 번? 자 질문 차근차근 한번 해보세요. 뭐 알려줄까요? 1100번이요? 맞아요. 1100번이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1100번을 보시면 자 다섯 개 영역이 있어요. 자 서로 다른 몇 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 얘들아? 다섯 개의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 거야.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자 여기 색 칠하기 문제가 있는데 자 이 문제가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죠.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 얘들아 이런 문제야. 뭐 하기? 색 칠하기 문제. 자 얘들아 색칠하기 문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면 일단은 인접한 영역이 가장 많은 곳부터 색칠한다고 생각해주세요. 아셨죠? 자 뭐라고요? 인접한 영역이 가장 모한 부분부터 많은 부분부터 라고 생각해주세요. 그럼 얘들 봐봐. A, B, C, D 중 어디가 제일 인접한 영역이 많니? A. 그쵸, A죠. 아, 그래서 여기 A부터
뭔가 색을 칠한다고 생각을 해준 거야. 자, 근데 얘들아 여기서 문제 조건이 뭐냐면 각 영역에는 한 색깔만 칠한다고 했지만 자 봐봐 중복해도 사용해도 좋다라 그랬죠. 맞아요? 아, 색을 여러 번 사용해도 좋겠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럼 얘들 봐봐. 자 그럼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얘들아 뭐부터 칠하고? 뭐부터 칠하고? 자 A부터 칠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B, C, D를 B를 A에서 B, C, D 순으로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얘들아 일단 색이 몇 개 칠해 몇 개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다섯 개가 준비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럼 일단 얘들아 A에 몇 개를 칠할 수 있겠어? 다섯 개를 칠할 거야. 자, 그 다음 B는 몇 가지 칠할 수 있겠니? 네 개를 칠할 수가 있겠죠. 그럼 자, 여기하고 여기 색이 칠해져 있는 거야. 그럼 C는 몇 개를 칠할 수 있겠어? A하고 B와는 다른 색을 칠해야 되니 남은 색은 세 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근데 얘들아 잡아. 자, D를 칠할 거야. 그럼 A, C와 다르게만 하면 되는 거잖아. B랑은 같은 상관이 없겠죠? 그럼 몇 개 칠할 수 있어요? 세 개 칠할 수가 있는 거죠. 맞아요? 아 그러면 현재 5와 4와 3과 3을 열심히 곱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2에 딱 칠하려는 순간에 어? 이상해 라는 생각이 들지. 왜? 아니 쌤 B랑 D랑 같으면 여기에 두 가지를 아니 세 가지를 칠할 수가 있어요. 근데 B랑 D가 뭐하면? 다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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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다른 몇 개의 색이 칠해져 있으니 세 개 칠할 수 있으니 얘는 두 가지만 칠해야 돼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어? 방금 얘들아? 방금 말했던 대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요 B하고 요 D에 어떤 색이 칠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누가 결정이 된다. 2에 어떤 색을 칠할지가 결정이 된다라는 뜻인 거잖아요. 그치? 맞아요? 아 그럼 이 문제는 아 누구와 누구 때문에 B와 D가 E의 색칠 경우의 수를 뭐한다?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얘들아 잘 봐. 이게 쉽지가 않은 거야. 이게 얘 자체가 경우의 수를 결정한 그러니까 얘 이걸 가지고 케이스 분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얘가 즉 B하고 D가 케이스 분류의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잘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가 잘 봐. 첫 번째 자 B와 D의 같은 색을 칠한다고 한번 볼게요. 그럼 B와 D의 같은 색을 칠하면 얘들아 봐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연히 A, B, C, D, E 순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얘들아 일단 A에 몇 가지 칠할 거라고요? 다섯 가지. 그럼 B에는 네 가지, C에는 세 가지 칠할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B하고 D에는 무슨 색을 칠할 거라고? B하고 D에는 같은 색을 칠할 거야. 그럼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곱하기를 쓰는데 여기에 뭘 써야 되는 거냐면 그냥 1을 쓰십니다. 뭘 쓴다고요? 1을 쓰는 거예요. 왜? 한 가지를 칠해야 되는 거잖아. 그 한 가지 색이 뭔데? B랑 똑같은 거. 이해돼? 납득이 돼요. 어? 그럼 봐봐 얘들아 요 B하고 D에 같은 색이 칠해져 있어. 그럼 여기에 두 가지 색이 칠해져 있는 거잖아. 맞아? 그럼 얘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니? 얘는 이때? 그렇지. 마지막 여기에 세 가지 색을 칠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하셔서 곱하시면 5, 4, 20에다가 9를 곱하니 얼마겠어? 20 곱하기 9에서 180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다음 두 번째 B하고 D에 어떤 색을 칠하면 다른 색을 칠한다. 자 그러면 자 동일하게 A, B, C, D, E 순으로 색을 칠할 겁니다. A에 다섯 가지 B에 몇 가지? 네 가지, C에 세 가지. 여기까지는 동일하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봐봐. B에 노란색을 칠했다고 쳐볼게. 근데 얘들아 D에 분홍색을 칠할 거야. 즉 이렇게 다른 색을 칠할 거라고. 이해돼요? 얘들아 봐봐. A에, B에, C에 색을 어떻게 했어? 다르게 칠한 거야. 지금 색이 몇 개 쓰여져 있는 거야? 여기까지? 세 개 쓰인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 얘들아 그럼 D에는
B랑도 다른 색을 칠해야 되는 거잖아. 즉 A와도 다르고 C와도 다르고 B와도 달라야 돼. 맞아? 그러므로 D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니? 두 가지를 칠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곱하기 뭘 하는 거야? 2를 하는 거야. 그럼 곱하기 2를 딱 하는 순간에 어머 B하고 D에는 다른 색이 칠해져 있으니 얘는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색을 칠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므로 이게 20 곱하기 3, 4, 10이 하면서 얼마가 나옵니까? 240이 나오겠죠. 아, 그럼 최종적인 답은 180과 240을 더해서 얼마다? 420까지가 답이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돼요?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답이 1번이다. 4번이라고 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또? 1000, 얘들아, 너 1101번 했니? 1101번을 했어? 오케이? 답 몇 가지 나왔어요? 9가지 나왔죠? 이거 어떻게 했어요? 다 썼어요. 다 써봤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자, 그런데 얘들아, 잘 봐. 자, 얘들아, 1101번 때문에 이거 하나만 조금 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여기 다 지워도 되죠? 자, 좀 지울게요. 자. 얘들아, 너네 혹시 이거 수업한 거 다시 보고 싶어? 아니지? 아니 혹시 수업하다가 뭔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보고 싶으면 지금 열심히 지금 수업을 녹화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저기 학원에 그 이거 있거든? 여기 유튜브 채널이? 거기서 여기 있으니까 보시면 돼요. 지금 표정이 굳이 별로 이런 표정이긴 한데 자 얘들아 자 이거 하나만 보자. 잘 봐 얘들아. 자 이거 하나만 좀 잘 짚고 넘어가 봅시다. 자 좀 중요한 거니까 자, 잘 들으세요. 자 얘들아 봐봐. 지금 딱 1101번 같은 경우에 일단 거기 유형에 뭐라고 써있니? 뭔가 수용도라고 이렇게 써있긴 써있잖아, 그쵸? 본인들이 이거 열심히 어우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열심히? 녹아돼서 했잖아요, 그쵸? 맞아요? 자 그런데 자 어쨌든 이 수용도를 그린다는 건 당연히 어쩔 수 없이 녹아다를 하긴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왕이면 자 얘들아 수영도 중에서도 자 봐봐 수영도란 건 얘들아 어쩔 수 없이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야. 왜 하나하나 다 해야 되는 거야? 쉽게 합의 법칙과 고의 법칙이 적용이 안 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봐봐. 자 수영도란 건 사실상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왜? 합의 법칙과 고비 고의 법칙이 쉽게 뭐하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용도를 그리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수용도 중에서 이 예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 예가 뭐냐면 잘 봐 얘들아. 그 예가 자 이건 그냥 단순한 예제가 아니고 꼭 외워야 되는 예인 거니까 이렇게 박스를 칠게요. 그 예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교란 수절이란 겁니다. 오케이? 아셨죠? 자, 이게 숫자를 이렇게 외워주세요. 어떤 숫자만 외우시면 되는 거냐면 0129만 외워주시면 돼요. 아셨죠? 자, 혹시 생일이 1월 29일인 사람 있습니까? 아쉽네요. 자, 하여튼 뭔가 생일처럼 생각해서 1월 29일 왜 이렇게 보자 이거야? 아셨죠? 이해돼요? 자, 뭐 1월 29 생일이 1월 29일인 사람이 있나 봐. 오케이? 우린 아니야. 근데 어떤 뭐 누군가 있겠지. 그죠? 자, 그럼 뭐 그 사람 기준으로 0119로 외우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봐봐 얘들아. 여기 뭐라고 써 있어? 9라고 써 있지. 너네 아까 이거 답이 몇 번이라고 했어? 1번 9라고 했었잖아. 그 9가 2구야. 뭐지?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자, 이게 이런 거야. 얘들아 봐봐. 무슨 순이라고? 교란순열. 알았어? 자 그럼 이 교란순열이 잘 봐봐. 거기서 얘들아 1101번을 봤더니 4개 숫자 1과 2와 3과 4가 있잖아. 근데 걔네들을 뭐라고 했어?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AI가 I와 뭐하다고 했어? 다르다고 했잖아, 그치? 이게 딱 그거야, 이거라고. 즉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이 교란순열은 쉽게 아 이 교란순열 이건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뭘 선택하지 않는다고? 자기 자신 선택하지 않는 거야. 이해됨? 이해됨? 그럼 봐봐. 그럼 이 0이란 건 뭐냐면 한계가 자기 자신 선택 안 하는 거야. 이해됨? 자 뭐라고요? 자 봐봐. 먼저 한계가 자기 자신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다? 0개다라는 거야.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내 핸드폰을 이렇게 딱 집으려고 하는데 어? 내가 내 거 선택하면 안 돼. 어,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0개다 이런 뜻인 거야. 아셨죠? 그런데 봐봐 얘들아, 두 개가 자기 자신을 선택하지 않는 건 몇 가지인 거야? 한 가지인 거야. 왜 서로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해되셨죠? 그럼 얘들아 봐봐, 세 개가 자기 자신 선택을 안 하는 건 몇 가지일까? 이건 두 가지야. 아셨죠? 납득이 돼요? 얘들아 너네 어차피 이거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도 경우에서 시험 볼 거 아니야? 그치?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아마 기말고사 해볼 거예요? 이거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진짜 어렵게 나오면. 아셨죠? 이걸 외우시고 계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럼 얘들아 봐봐, 중요한 건 이거야. 네 개가 자기 자신 선택을 안 하는 건 몇 가지다? 아홉 개다. 특히 여기 네 개짜리 꼭 기억하세요. 아셨죠? 자, 물론 이렇게 궁금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 그러면 다섯 개 교란 수열은 몇 가지가 됩니까? 안 나와요. 아셨죠? 아홉 개가 끝입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얘들아 이거 가지고 문제를 낸다고 치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낼 수 있는 거야. 잘 봐 얘들아. 봐봐. 자, 여섯 명이 자 번호를 부여받았어. 그러니까 1번 사람부터 2번 사람, 3번 사람, 4번, 5번, 6번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야. 이해되죠? 얘들 봐봐, 이 사람들이 회의에 참석을 한 거야. 근데 회의에 딱 참석했는데 거기에 자리가 있는 거야. 몇 개 자리가 있을까 얘들아? 6명 참석했으니까 자리가 몇 개 있겠어? 이렇게 6개 자리가 있겠죠? 근데 각 자리에 요건 1번 자리, 요건 2번 자리, 요건 3번 자리, 요건 4번 자리, 그 다음 여기 5번 자리, 여기 6번 자리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럼 얘들아 이렇게 자리가 있어. 그 밑에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야.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문제를 이렇게 낸 거라고. 잘 봐. 6명 중 2명은 자기 자리에 앉을 건데. 자, 봐봐.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거야. 부여를 받았어. 근데 6명 중 2명은 자기 번호에 앉을 거야. 착석을 할 거야. 그런데 남은 4명은 자기 번호에 착석하면 안 된대. 이러한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는 거야. 응용을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들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 일단 6명 중에서 자기 번호에 앉을 2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뽑아야 되겠지. 그럼 얘들 그게 어떻게 되겠어? 이게 혹시 기억나시죠? 6명 중에서 대표 2명 뽑는 거 기억나니? 어떻게 6 곱하기 5를 하시고 2 곱하기 1로 꼭 나눠주셔야 되는 거죠. 맞아요? 아, 그러니까 얘들아 요거 요거는 자기 번호에 앉을 2명을 선택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 얘들아 그럼 남은 예를 들어서 1번하고 2번이 이렇게 앉은 거야. 어? 나 여기 앉았어? 나 여기 앉았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럼 3번하고 4번하고 5번하고 6번은 자기 자리에 앉으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 그럼 여기는 몇 명이? 4명이 모여야 한다는 거야. 자기 자신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미 우리가 그걸 몇 가지로 알고 있는 거라고? 9가지라고 알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곱하기 뭘 해야 되겠어 얘들아? 9를 한다 이거야. 다시 2 곱하기 9가 뭘 의미한다고요? 4명 교란순열이야. 그러니 답은 15 곱하기 9를 하시면 돼요. 여기 15는 2분의 1분의 30 해가지고 15 나온 거예요. 답이 얼마가 나올까 얘들아? 135가 나온다 라는 뜻이 되는 거야. 아셨죠? 납득이 되죠? 이렇게 푼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런 순위에 응용되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애들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중학교 때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 다 이렇게 되겠지. 그죠? 아셨죠? 꼭 이거 자체를 꼭 당연히 기억하고 계시면
너무 좋습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또 뭐 알려줄까요? 이거 찍어도 돼요? 아, 예. 사진을 얼마든지 찍으세요. 네. 1000. 1099번이요? 오케이. 주영이 이거 물으면 오빠한테 물어도 돼. 자, 볼까요? 자, 시용합니다. 1099번을 질문했어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도시를 4개 영역으로 나눴어요. 그죠? 자, 근데 아우 지도가 너무 좀 복잡해 보이잖아요. 그죠? 자, 근데 얘들아 그냥 지도가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경계만 표현이 되도록 제가 그 지도를 똑같이 그릴 수는 있거든요. 그런데 잠시만. 여기에서 자, 영역이 잠깐만 이런 멍청이 자 이렇게 했다고 봅시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어차피 A랑 인접한 부분은 B랑 B고 B는 A, C, C는 BD인 거잖아요. 그치? 그냥 그렇게 그린 거예요. 제일 간단하게. 시원아 이해됐어? 납득이 돼요?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봐봐 얘들아. 자 여기서도 어쨌든 색이 몇 가지 준비되어 있니? 네 가지 색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자 근데 인접한 영역에는 같은 색을 칠해도 인접한 건 다른 색 그리고 그 다음 색을 중복해 사용해도 좋다 그랬어요. 그죠? 그럼 아까처럼 뭔가 생각을 해보지 뭐. 자 그럼 시원아 봐봐. 아 그냥 여기서는 뭐 특별히 뭐 인접한 영역이 되게 많은 부분은 따로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내가 A, B, C, D 순으로 색을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아셨죠? 자 그럼 봐봐. 자 이건 아까처럼 생각하면 돼. 잘 봐. 일단 색이 4개 준비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몇 개 칠할 수 있을까? 4개 칠할 수 있을 거야. 그럼 B에는 3개, 그 다음 C에는 몇 개? 3개 할 수가 있겠지. 근데 딱 이렇게 하는 순간에 뭔가 어? 이상해요!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왜요? 뒤에 칠하려는 순간에 A랑 C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해돼요? 납득이 돼요? 시원아 이해되니?
봐봐. A씨랑 서로 색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 A씨랑 색이 같으면 여기는 몇 개 칠할 수 있어? 세 개 칠할 수 있지. A랑 C가 다르면 몇 개? 두 개 칠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아, 그럼 아까랑 상황이 뭔가 비슷하네. 자, 누구랑 누가 색이? 즉, 이번엔 A하고 C가 누구의 D의 색에 영향을 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해돼요? 그러므로, 아, 그럼 여기서 A하고 C 때문에, 자, 첫 번째 A와 C의 같은 색을 칠한 경우 생각해 본다고 치면, 자, A, B, C, D 순으로 색을 칠할 거예요. 그럼 얘들아, A에 몇 개? 당연히 네 개. B는 몇 개? 세 개를 칠할 거야. 근데 얘들 봐봐, A하고 C에 무슨 색? 같은 색을 칠할 거니 얘들아, C에는 몇 개만 할 수 있겠어? 하나만 할 수가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D에는 몇 개 칠할까? D에는 A하고 C가 같은 색이니 몇 개 칠할 거야 얘들아? 두 개 칠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겠네요. 그래서 곱하니 24가지가 나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 A와 C에 다른 색을 칠하면, 얘들아 그리고 문제 풀면서 항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상황을 꼭 한국말로 예쁘게 써주세요. 이런 건 아셨죠? 어떻게 되죠? 자, 그러면, 자, 이거 안 쓰시면 되게 헷갈려가지고 계산하다가 꼭 실수합니다. 그럼 A에 4개, B에 3개하고, 얘들아 봐봐, A하고 C에 무슨 색? 다른 색이야. 그럼 C는 일단은 B와 더 달라야 되고 A와 더 달라야 되니 몇 가지 색을 칠할 수 있겠어 얘들아? 두 가지 색을 칠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들아 봐봐, A하고 C에 서로 무슨 색을 칠했으니 다른 색을 칠했잖아. 그럼 D는 AC와 모두 달라야 되는데 AC가 서로 다른 색이므로 두 가지를 칠할 수가 있겠죠? 그럼 4, 3, 2를 곱할 거야. 그럼 얼마니? 12 곱하기 4니까 몇 가지? 48가지가 나올 거다. 그럼 우리는 최종적으로 24와 48을 더해서 얼마다? 답을 72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돼요? 시원하게 이제 이해됐어? 다음 또 뭐 알려줄까요? 자, 넘어가 볼까요? 자, 156쪽 잘 됐어요? 자, 그럼 얘들아 잠깐만, 자, 이거 한 번만 조금 설명해주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알았죠? 자, 뭐냐면, 자, 얘들아 지워도 되니? 지울게. 자, 그럼 얘들아 봐봐,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얘들아 이런 게 순열이야 라고 하고서 끝냈잖아요. 그죠? 맞아요? 자, 이거, 자, 그러면 어차피 지금 숙제를 좀 열심히 잘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 이 순열에 대해서 조금만 더 한번 설명을 좀 보충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하고 그 다음에 조합으로 넘어가 볼게요. 아셨죠? 자, 그럼 봅시다. 자, 잘 들으세요. 자, 뭐냐면, 얘들아 봐봐, 자, 지난번에 자 뭐라고 했냐면, 자, 잠깐만, 지금까지 동그라미 몇 번이니 이제? 아, 3번이네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 1하고 끝났던 거지, 그치? 자, 봐봐, 자, 우리가 자 지난번에 자 곱의 법칙 응용, 이 친구가 순열이었어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얘들아, 순열이란 건, 자,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잘 봐. 그 전에 순열을, 자, 이렇게 썼던 거야. 그치? 자, 그리고 여기 N이 있고요. 그 다음 이쪽에 R이 있는데, N과 R은 각각, 자, 뭔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 세팅되어 있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는 서로 다른 N개 중. 근데 이거 저번에 한 거 아니야? 어, 알아. 그럼 지금 복습하고 있는 거야. 아, 안 써도 돼요? 어, 안 써도 돼. R개를 뽑아. 주야 깜짝 놀랐어. 일렬로 뭐하겠다? 나열하겠다라는 게 NPR이야. 그치? 맞아요? 그래서 NPR을 어떻게 썼다? 어떻게 했다고? NPR은 N-factorial N-factorial 나눠줬다 이거였던 거죠. 맞아요? 지금 지난번에 이게 첫 번째 뭐였어? 순열의 정의였던 거야. 맞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이 순열에서 자 봐봐, 자 얘들아 어쨌든 간에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얘들아 일렬로 뭐 하겠다고 했니? 나열할 거야 라고 했죠. 그럼 얘들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열이야. 이 나열이란 말 자체가 중요한 거야. 아셨죠? 자, 이 나열이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자, 이런 거야. 잘 들으세요. 나열을 하겠다. 자,
그러면 그냥 나열만 하면 되는데 꼭 문제에서 꼭 이상한 조건을 답니다. 이해돼요? 즉 나열에 조건을 부여한 거예요. 여기에 야 이렇게 이렇게 나열하고 조건을 부여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지금 알아볼 게 그거야. 두 번째 잘 보세요. 자, 나열에 뭐가 추가된다? 조건이 추가. 자 그러면 이 상황 좀 이게 뭔가 기본적인 어떤 몇 가지 상황들이 있겠죠? 그 상황들을 다 설명해 주려고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럼 그 조건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첫 번째 조건 자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조건은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반드시 야 이렇게 나열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 이웃해야 됩니다. 얘들아 어떻게 나열하라고? 이웃하여 나열해 드리도록 하라고 하는 거야. 맞아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자, 자 지우야. 네. 우리 지우 도영이랑 친하죠? 네. 맞아요. 자 지우랑 도영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저기 시원이가 있어. 그 다음에 이니가 있고요. 이렇게 다섯 명이 모인 거야? 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모였다고 생각해볼게. 갑자기 얘들 우리 밖에서 이렇게 모이면 좀 되게 어색할 것 같아. 그치? 맞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어쩔 수 없이 이 다섯 명이서 영화보러 갔다고 쳐보자. 알았죠? 왜 갔는지 모르겠지만 이 다섯 명이서 영화보러 갔다고 쳐보자. 알았죠? 그러면 지우야 네? 너 도영이랑 꼭 어떻게 앉을 거야? 붙어 앉을 거지? 맞죠? 자 그거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어 그러면 지우랑 도영이는 어이구 지우랑 도영이는 이웃하여 앉을 거야. 이 둘은 이웃하여 앉을 거야. 그럼 이렇게 하는 이렇게 해서 총 몇 명을? 다섯 명을 나열하는 경매수를 구하고 싶더라 라는 뜻인 거야. 이해돼요? 자 다섯 명은 다섯 명이 있는데 지우와 도영이가 이웃하여 나열되는 경매수는 몇 가지냐? 라는 걸 알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잘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자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얘들 봐봐. 이웃하여 나는 건 당연히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처음에 이웃의 대상들을 이웃의 대상들을 한 묶음으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요 한 뭐 덩어리는 좀 그렇고 한 그룹이 있는 거야. 이 한 그룹과 몇이 있는 거야? 셋이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얘들아? 먼저 4명 나열하는 거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쓸까 얘들아? 4팩토리얼. 맞아요. 이해돼요? 자 그럼 4팩토리얼 했어. 그럼 문제 여기서 끝나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왜? 지우야 너 도영이 너 네가 여기 앉아. 어 싫어. 내가 네가 여기 앉잖아.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게 몇 가지가 되겠어? 2팩토리얼이 되겠지. 맞아요? 그래서 몇 가지가 되겠어? 24 곱하기 2가 돼가지고 48가지가 답이더라 라고 말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셨죠? 요 말 이해됩니까? 주유야 딱 진짜 그런 상황이 나오겠어 안 나오겠어? 나올 거 아니야. 에이 왜 그래. 너네 또 네가 여기 앉아 그렇게 할 거잖아. 그치? 그런데 자 지우야 네? 너랑 도현이랑 또 친한 친구 누구 있어? 없어요. 슬프다. 아 한 명 더 있잖아. 예진? 어 예진이? 오케이. 아 예진이 들어갔던 것 같아. 근데 요즘은 예진이랑 그렇게 많이 안 친하니? 싸웠어? 싸움. 지금 여기 녹화본에는 싸운 걸로. 얘들아 몇 명 있는 거야? 여섯 명을 나열할 거야. 아셨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근데 또 얘들아 지우랑 도현이랑 또 예진이가 어떻게 되겠어? 어? 우리끼리 꼭 붙어있을 거예요. 얘네들이 뭐 할 거야? 이웃할 거야. 그럼 얘들아 어떻게 생각 할까? 이 셋도 어떻게 하라고? 한 묶음으로 취급을 하고 나머지 3명에서 나열할 거니까 몇 가지가 되겠어? 4팩토리얼이 되겠지. 맞아요? 근데 얘들아 또 여기서 어떻게 할 거야? 또 지우랑 도영이랑 얘네가 어 네가 여기 앉아 여기 앉아 막 할 거 아니야. 그게 몇 가지가 되겠어? 3팩토리얼 되겠네. 맞아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 24에다가 6을 곱해가지고 이게 144가 되는 겁니다. 맞았죠? 근데 얘들아 중요한 게 이거야. 자, 한 묶음으로 보고 근데 또 한 묶음으로 봐서 4팩, 4팩이 나왔지만 결국에 이 과정을 또 빼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 2팩
요 300, 이 과정 빼먹으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즉, 이렇게 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 묶음 내에서 또 자리 배치한다는 거잖아요. 그치? 자, 묶음 내에서 다시 한번 자리를 배치할 거다. 이 사실을 또 까먹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렇게 해서 이젠 이웃하는 거를 세면 된다 이런 친 거야. 아셨죠? 납득이 돼요? 그럼 얘들아 잘 봐. 그럼 문제는 아 이웃해다는 건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럼 돼. 근데 얘들아 이런 경우도 있을 거야. 자 봐봐. 지우야 너 네. 도영이랑 싸운 적 있니 없니? 없어요. 그럼 싸웠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알았죠? 자 지우랑 도영이랑 철천지 원수가 되는 거야. 아셨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자 봐봐. 그러면 철천지 원수가 되면 어? 너네들이 붙어 앉을 거야? 저 멀리 떨어져 앉을 거야? 어? 아니면 이럴 수도 있겠다. 지우야 너 오빠랑 싸운 거야. 근데 엄마랑 아빠랑 너랑 오빠랑 갔는데 오빠랑 싸웠어. 영화관을 간 거야. 오빠랑 붙어 앉을 거야? 저기 멀리 떨어져 앉을 거야? 떨어져 앉을 거죠. 맞아요? 하, 이제 감정이 됐죠? 그럼 잘 보세요. 자 이웃하여.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한 거야. 어? 얘들아 뭐라고? 이웃하지 않도록. 오케이? 어우 떨어져 앉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봐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잘 봐 얘들아. 자, 그럼 예를 들어볼까요? 지우 창진 엄마 아빠 자, 몇 명 있어요? 네 명 있죠? 근데 조금 또 누가 또 왔나 봐. 누가 또 왔을까? 누구 있지? 또 있잖아 또 누구도 올 사람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 자 할아버지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여섯 명이 나열이 될 거야 자 아 또 이거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 얘들아 나열이라는 사람을 또 같이 나열하게 다 생각하지 말고 아셨죠? 자 그럼 봐봐 어머 이번엔 지우랑 창진이가 싸운 거야 저 철천지 같은 왼수 막 이렇게 한 거라고 이 둘은 이웃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떨어져 앉아야 돼 그럼 얘들아 봐봐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거든 자 첫 번째 방법 어? 뭐야 나 이거 알 것 같아 그 전에 이웃하여 나열하는 것을 배웠잖아 그치? 어? 그러면 왠지 이거 이렇게 풀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해서 자 전체에서 어? 빼자 뭐를 이웃한 경우의 수를 모아자 빼자 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얘들아 봐봐 전체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 다섯 명, 여섯 명을 나열한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겠어 얘들아? 여섯 명을 나열하는데 전체가 뭐야? 600토리알이죠 맞아요? 아 이 600토리알이 그냥 전체 여섯 명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그런데 어? 그럼 이웃한 거 구할 줄 아니 한 묶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페 묶음 내에서 자리 바꾸 이렇게 하는 거죠 맞아요? 즉 얘가 아 몇 명이? 얘가 두 명이 이웃한 경우의 수를 뭐 하겠다 이렇게 빼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얘들아 봐봐. 600은 720이야. 500은 120이거든. 거기서 1을 곱하니 720에서 240을 빼잖아요. 그럼 얼마 나올까요? 480이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480은 당연히 답이 돼. 아셨죠? 이해 돼요? 오케이? 자 얘들아 잘 봐. 잘 봐. 두 번째. 자 이제 이 두 번째 생각하는 게 또 되게 이제 또 이제 잘 봐야 되는 거거든. 자, 잘 보세요. 얘들아 봐봐. 자, 누구랑 누가 이웃하지 않고 싶으니? 지우랑 창진은 이웃하고 싶지 않은 거죠. 맞아요? 그런데 그럼 봐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웃하든 말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맞아요? 그럼 봐봐.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하겠다 이런 친 거야. 아, 요 내부는 이웃 여부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를 먼저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아셨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사팩토리알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잘 봐, 얘들아. 자, 사팩토리알이 됐어. 자, 지구랑 청진 아직 나열이 안 된 거예요? 자, 엄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그러면 창준이와 지우가 이웃하지 않으려면 어떤 자리에? 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앉으셨으니 자리가 사이에 들어가는 자리가 몇 개 생겼니? 다섯 개 생겼죠. 그럼 이 다섯 개의 자리 중에서 두 자리를 선택해 창준이와 지우를 나열하면 되겠지. 그럼 봐봐. 다섯 자리 중에 하나를 선택할 거야. 누가? 지우가. 맞아? 남은 몇 자리가 있니? 네 자리가 있는 거잖아. 거기에 누굴 나열할 거야? 창진 나열할 거야. 이해돼요? 원대는 어떻게 되겠어? 얘 4팩토리알이 24거든요. 5 곱하기 4가 20이에요. 똑같이 뭐가 나오는 얘들아? 480이 나온다 라는 뜻인 거야. 이해돼요? 얘들아, 위에 게 더 좋아? 밑에 게 더 좋아? 위에 게 더 좋아요? 아, 미안한데 이제부터 위에 거를 절대로 풀지 맙시다. 아셨죠? 자, 이제부터 이 방법은 웬만하면 하지 맙시다. 쌤, 답은 맞는데요? 아,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물론 이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봐봐.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이 지금 몇 명밖에 없는 거야? 두 명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이 3명, 4명으로 늘어나는 순간 이 방법을 쓰면 절대로 안 된단 말이야. 알았죠? 그래서 자, 꼭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떻게 생각했니 얘들아? 지금 이 방법은 이웃 여부와 관련한 사람들을 먼저 나열하는 거죠. 맞아요? 자, 뭐라고요? 자, 이웃 여부와 관련 없는 대상을 먼저 나열을 하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사이의 자리에 배치하죠. 이웃하면 안 되는 대상들을 어디에 배치한다고? 사이 자리에 배치해요. 아, 요렇게 사이 자리에 배치하면 자동으로 이웃하지 않게 되는 거니까. 아셨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뭔 말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잘 보십시오. 자, 봐봐. 다시. 자, 지우, 창진.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그리고 이제 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여섯 분이 나열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엔 자, 지우랑 청진이가 싸웠는데 엄마도 같이 싸운 거야. 어머니 죄송해요. 자, 봐봐. 자, 어머니도 같이 싸웠어. 어머, 이웃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셨죠? 지우야, 이런 일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있을 수도 있니? 자, 그러면 자, 봐봐. 자, 자, 잘 보세요. 자, 지금 얘처럼 잘 보세요. 자, 전체에서 이웃한 경우를 뺀다라고 쳐보면 어쨌든 여섯 분이 계시잖아요. 그럼으로 6팩을 할 것 같아. 자, 그러면 자, 뺄 거야. 자, 이웃한 경우는 자, 봐봐. 한 묶음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인 거니 4팩을 하시고 묶음 내 자리 배치를 해서 3팩을 할 거야. 이해하셨죠? 봐봐 얘들아. 6팩은 720이야. 빼기 4팩은 24고 3팩은 6인 거니까 144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하시면 576이 나오게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얘들아 봐봐. 이 576이라는 숫자는 답이 될까 안 될까? 얘는 답이 될까 안 될까요? 이게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얘들아 이게 왜 답이 안 되는지 한번 생각 해볼게. 잘 봐. 얘들아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는 뭐야? 창진이와 지우랑 어머님께서 3명 다 이웃하면 안 되는 거지. 뭐라고? 자, 여기서 봐봐. 이웃하면 안 되는 게 어떻게 이웃하면 안 된다고?
3명 모두 이웃에 맞는다. 이해돼요? 창진이와 지우, 지우와 어머님이 다 이렇게 다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내가 봐, 이건 어떻게 되겠어? 봐봐, 세 명이 싹 다 이웃 한 것만 빼는 거지. 그럼 지금 이 상황에서 뭘 못 뺀 거야? 자, 창진, 지우는 이웃하고 어머님만 떨어져 있는 거야. 이거 뺐어, 못 뺐어? 못 뺐지. 지금 여기서 못 뺀 게 뭐냐면,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576이 답이 안 되는 게, 봐봐 두 명 이웃 나머지 한 명이 이웃하지 않은 경우 있잖아, 그치? 이거를 제외했어요, 제외 못했어요? 제외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풀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아셨죠? 얘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얘들아,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잘 봐. 두 번째, 그래서 이제부터 이 방법은 쓰지 말자 무조건 어떻게 하자? 자, 사이자리에 배치하자. 제발 어떻게 하시자고요? 사이자리에 배치하자 이거예요. 꼭 사이자리에 배치를 해서, 자, 답을 깔끔하게 구하자, 이런 뜻인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잘 보십시오. 사이자리에 배치를 해야만 하니, 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자, 먼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님은, 이 세 분은 이웃 여부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이분 세 분을 먼저 배치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님께서 나열이 됐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거라고요? 이게 몇 가지야, 얘들아? 3팩이야. 3팩. 그러면 얘들아, 사이자리가 몇 개 생겼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생겼잖아. 그럼 이 서로 다른 네 자리 중에서 한 자리씩 지우랑 창진이랑 어머님을 배치할 거라고. 이해돼요? 그럼 지우야, 너가 몇 자리 중에서? 네 자리 중에서 하나. 오빠는 남은 세 자리 중에서 하나, 어머님은 남은 두 자리 중에 하나 배치하면 되겠죠. 어쨌든 연달아 있는 마지막에도 곱할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6에다가 24를 곱해서 답이 몇 가지가 될까 했더라? 144가지. 요게 답이 되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발 이렇게 사이자리에 배치하셔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를 이렇게 풀어주기 바랍니다. 아셨죠? 납득이 돼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얘들 봐봐. 이웃하여 나라는 경우, 그 다음 이웃하지 않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배웠어요. 그치? 그럼 이거 말고도 또 다른 게 있을까 없을까? 또 나열하는 게 또 딱 있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봐. 요 얘만 또 지우도록 해볼게요. 그 얘가 뭐냐면, 자, 얘들 봐봐. 또 뭐가 있냐면, 자, 나머지 두 가지 케이스가 더 있긴 한데 그건 쉽거든요. 하나는, 자, 특정 자리 배치. 얘들아, 어떤 자리? 특정 자리. 야, 넌 꼭 여기에만 앉아야 돼 라고 말하는 거라고. 오케이? 쉽게,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잘 보세요. 자, 지우, 창진, 아빠, 엄마가 나열이 될 거야. 아셨죠? 자, 근데 이제 봐봐, 이런 거야. 자, 1번, 자, 지우, 창진이 양 끝에 배치가 되려고 하는 거야. 어? 양 끝이래. 그럼 얘들아, 어쨌든 네 분이 계시니까 네 개의 자리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럼 얘들아, 양 끝이면 당연히 어디랑 어디를 말하겠니? 이쪽과 이쪽을 말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봐봐, 이쪽 양 끝에 지우랑 천진이가 내가 여기 앉을 거야, 네가 여기 앉아라고 하는 몇 가지,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 요 두 자리 지우, 창진이 나열이 돼. 이게 몇 가지가 되겠어요, 얘들아? 2팩토리얼이야. 쉽죠? 이게 지우, 창진 나열이 양 끝에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짓을 할까, 얘들아? 어머님과 아버님께서 가운데 두 자리에서 서로 자리를 선택할 수가 있겠지? 그게 2팩토리얼이 될 거야. 그럼 얘들아, 몇 가지가 되겠어? 2 곱하기 2에서 4가지가 나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들, 이게 특정 자리야. 아셨죠? 자, 그럼 얘들 봐봐.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잘 봐. 문제는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으니 잘 보세요. 저
적어도 아 쏘리 양 끝자리 좀 적어도 하나의 자리에 창진이나 지우가 배치되는 경우에서 이걸 구해보려고 한 거야. 그럼 얘들아, 자 이거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일단 문제를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올까? 이렇게 적어도라는 말이 눈에 들어올 것 같아. 자 그러면 이게 눈에 들어오는 거냐면 얘들아 봐봐. 이 양쪽 끝에 요 자리와 요 자리 꼭 적어도 한 명 창진아 쥐가 와야 되는 거잖아. 그치? 맞아요? 그럼 얘들아 봐봐. 요 양쪽 끝에 창진이고 지우가 안 오거나 지우만 오고 창진이는 안 오거나 지우 창진이 다 오거나 몇 가지 케이스가 있겠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그럼 각 세 가지 경우를 모두 따져서 답을 더한다는 건 조금 복잡한 일이니 적어라는 말이 있어서 아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아 이제 어떻게 전체에서 빼자 이거야. 뭘 뺄까 얘들아? 요 자리에 아무도 창진아 지우가 안 온 거야. 이해돼? 자 봐봐. 양 끝에 창진과 지우가 아무도 오지 않은 걸 빼보자 이거야. 그러면 아 요렇게 하면 얘들아 전체는 4 팩토리아 되겠네? 그럼 뺄 거야. 양 끝에 아무도 안 오는 건 창진이랑 지우가 어디 앉아야 돼? 커운다는 거잖아. 그치? 그럼 창진 지우가 안쪽에서 2팩, 어머님 아버님께서 양쪽에서 2팩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 맞아요? 아 그러므로 전체가 얼마야 얘들아? 24고요 창진이랑 지우가 안쪽에 있는 게 4가지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나오면 되는 거야 얘들아? 20가지다 라고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풀 수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아셨죠? 이해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자 이런 거야. 자 뭐냐면 얘들아 무슨 배열? 사전식 배열. 얘들아 사전식 배열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요? 사전 찾아볼 줄은 알아요? 아 영안 사전 이거 집에 두꺼운 사전 있어 없어? 있잖아 그거 한번 찾아나 봤니? 그거 말하는 거야? 봐봐 얘들아. 자 쉽게 보자. A, B, C, D, E를 사전식으로 나열한 거야. 그럼 얘들 어쨌든 간에 그냥 막 열심히 나열하면 몇 개의 문자를 나열한 거니까 5개의 문자를 나열하는 거잖아. 그럼 몇 가지가 되겠어? 어쨌든 이걸 쭉 나열하면 총 몇 개의 단어가 120개의 단어가 생기게 되겠지. 맞아? 이렇게 어쨌든 5개를 나열하니 원래대로라면 총 120개의 경우의 수가 생길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 중 그럼 얘들아 봐봐. 얘들아 첫 번째는 뭐가 생겼어? 당연히 그냥 A, B, C, D 나열된 게 그냥 생겨버릴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쭉 갔을 때 어? 마지막에 즉 120번째인 E, B, C, B, A가 나열이 될 것 같아. 맞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얘들아 궁금한 게 이거야. 어? 그러면 혹시 52번째 요 52번째에 나열되는 문자가 뭐지? 이게 궁금한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맞아요? 자 그럼 이걸 어떻게 구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이거야. 얘들아 봐봐. 사전식으로 배열했을 때 첫 번째부터 두 번째, 세 번째 이런 애들은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 가장 먼저 A가 나열이 된 거고 즉 맨 처음에 A가 나열이 되면서 남은 네 자리에 누가 나열될까? B와 C와 D가 이 즉 네 개를 나열할 거니까 몇 개가 나열되겠어 얘들아? 여기
4 팩토리얼 6, 그러니까 24개만큼이 나열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얘들아, 우리는 52번째까지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두 번째는, 자, 이렇게 맨 앞에 뭐가 있고? B가 있고, 그 다음에는 남은 문자 A, C, D를 열심히 나열할 거니 4팩이 돼서 24개를 할 거야. 어머, 단번에 거의 50까지 왔죠? 왜? 이 둘이 다 몇 가지입니까? 48가지입니까? 그러니까 맨 앞에 A랑 B가 오는 것만 해도 48가지가 된단 말이야. 이해하셨죠? 자, 그럼 얘들아 봐봐. 그럼 이렇게 볼게. 얘들아, 자, D가 있어. 아, 그럼 D래. 죄송해요. C가 있겠죠? 그럼 맨 처음에 C가 얘들아 이렇게 있을 거야. 얘들아 봐봐. C, A하고 이게 C로 시작한 거니까 가장 먼저가 C, 그 다음 A가 올 거 아니야? 그럼 C, A하고 그 다음 얘가 C, 잠깐만 C, A하고 그리고 저 죄송해요. 남은 문자가 3개죠? 맞아요? 얘들아 봐봐. 그럼 C, A하고 남은 문자가 몇 개니까? 3개니까 나이는 몇 가지가 되겠어? 3팩 6가지가 나오겠지. 어? 그러면은 52번째 걸 어떻게 해? 넘어가 버리지. 맞아? 그래서 C, A, D를 했어. 그럼 얘들아 C, A, B까지 하면 여기 몇 가지 나오니? 두 가지 나오겠죠. 맞아요? 어머, 그럼 여기까지 해서 50가지가 나온 거야. 아, 그러면 C, A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를 쓸까? B를 하면 안 되는 거니? C, A, D 했어. 그럼 남은 문자를 열심히 나열할 거 아니야? 그치? 맞아요? 그럼 남은 문자가 뭐야 얘들아? C, A, D를 하면 B랑 E가 남은 거 맞아? 그럼 여기다 B, E를 쓰고 그럼 얘들아 얘가 몇 번째 거야? 얘가 51번째 나열된 문자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문자는 C, A, D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얘들아? C, A, D하고 여기 E랑 B를 쓰겠지. 그래서 저게 답이 있는 거예요. 아셨죠? 이게 사전식 배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특별한 나열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까지 보여드린 거예요. 아셨죠? 어떻게 되죠? 자, 특정 자리에 제가 사전식 배열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얘들아 요거 있지? 이웃하지 않도록 배열하는 거 이걸 좀 잘 기억해 주시길 바래요. 아셨죠? 어떻게 되죠? 자, 우리가 조금만 쉬었다가 한번 또 보도록 해봅시다.